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7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명시 계묘년 무오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일곱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경금이 되는 것이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을의 기운이죠. 가을. 금의 기운은 목의 기운은 좀 따뜻한 운기를 뜻한다고 하면 금의 기운은 좀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말하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있을 때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면 봄에 따뜻한 온기, 여름에 뜨거운 장렬한 태양을 맞아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 되게 되면 결실을 맺는다 해서 금의 기운은 결실의 계절이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의를 주관한다고 하죠.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경금을 생각하면 항상 삼국지의 관우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생각하게 돼요. 의를 굉장히 의와 충을 굉장히 중시하셨던 우리나라의 명장이었던 성웅 이순신 장군을 경금, 물론 그분이 경금 일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가을이라고 했고요. 주관하는 방향은 서쪽이면서 백호가 금을 주관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행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오행의 특성, 금이라고 하는 오행의 특성인데 경금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음양으로 다시 경금을 구분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하면 그냥 쇠라고 이렇게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쇠 종류가 쇠 성질이 달라지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도 있습니다. 똑같은 쇠고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는 금이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을 말합니다. 음금이죠. 그래서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금의 성질이 달라지는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양이 더 강하고 좀더 무겁고 강철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경금인 양금은 강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강철 같은 개념, 무쇠 같은 개념 또는 원철과 같은 개념의 금이 바로 양금인 경금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경금보다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광채도 있고 좀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금인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개념이라든가 각종 주얼리 같은 거 있죠. 쇠로 만든 장신구 같은 것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금은 원철금으로서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순수한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을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금광석이 경금의 원철이라고 하면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 순수한 100% 99.9%의 금을 뽑아내서 그 금으로 가지고 금반지를 만들고 금 귀걸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금두꺼비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이 차이가 있죠. 그건 음양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경금은 강철, 무쇠, 원철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는 용도와 쓰임이 없게 되죠. 그래서 경금은 항상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요. 그 다음에 갑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용신치용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장신구라든가 보석이라든가 금반지, 금두꺼비, 황금 요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보석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광채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지가 광채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데 색깔이 죽어가지고 막 녹이 슬거나 그러게 되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 오케이 하지만 사시사철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이렇게 양금인 경금과 은금인 신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이 일간의 특성에 맞게 사주를 배합하고 용신을 찾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신왕하게 되면 이렇게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모로서 정화를 보좌해 줘야 되는데 경금이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일간이 왕할 수는 없죠. 신약한 경우에는 토생금에서 토로서 금을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비경겁재인 같은 금이 있어서 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은 토로서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재가 있어서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일간들은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토로서 생조해 주면 오금이 될 수가 있고요. 금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또는 토다 매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 같은 경우는 토로서 생조해 주게 되면은 반드시 쉽게 말하면 금반지가 녹이 나거나 그렇게 돼 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죽거나 뭐 해서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죠. 토가 많다, 토다 매금되면 여러분 반지, 귀걸이, 목걸이 땅속에다 묻어놨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을 리가 하나도 없겠죠. 경금은 마찬가지로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통관이 되죠. 통관, 화생토 토생금 하게 되면 화로서 금을 단련할 수 있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금, 신금은 신약한 경우에는 어떻다? 인성토보다는 비경겁재인 금으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좋아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세와 한열은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제 강의를 계속 듣는 분들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듣다 보면 서로 그냥 암기가 됩니다. 아,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 위치의 글자는 다른 글자에 비해서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왕세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중화를 되어야지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4월이 지나서 5월입니다.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망종이 되면서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똑같이 4,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화가 왕한 계절. 그러나 이제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임관지 그 다음에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4월보다 5월이 아무래도 양의 기운이 화가 더욱 강해진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하는 것. 자, 화가 왕하면 금을 극하게 돼 있어요.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상대적으로 금은 약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수는 여기가 4월은 절지가 되고요. 5월은 태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절태의 양지가 되죠. 그래서 이 수도 어떻다? 4, 5, 6월에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4월의 장생이고 5월의 목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운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체 원령에 있는 화 자체가 나를 공격하는 화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어떻다? 일간 경금이 왕화에서 피극을 당하면 자칫 잘못하면 소용될 수 있다.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은데 적당히 단련하면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단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금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 신병 있죠. 신병 교육대에 가게 되면은 훈련을 받는데 신병들은 아직 군인
이 아니고 군인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이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병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의 뭐 특수부대 수준으로 군입대 논산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아주 빡시게 훈련시키면 그 신병들이 버팁니까? 못 버팁니까? 못 버티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화로 단련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만은 화가 적 땅이 이 경금이 버틸 정도의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 즉 그게 뭐냐면 일간도 왕하고 관도 왕 신왕 관한 그런 적당한 일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관성이 모르는데 너무 관성이 정관이 너무 왕해도 일간이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특히나 경금 같은 경우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녹아서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너무 왕합니다. 4월, 5월, 4월, 5월, 특히나 5월은 아무리 그 본기가 정관인 정화라 하더라도 우중 정화가 본관이 본기가 되죠. 정화라 하더라도 너무 왕하게 되면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아지고 화, 극, 금에서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어떻게 된다? 녹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5월의 경금은 용신 자체가 너무 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용신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이 임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너무 뜨거워진 경금을 갖다가 세진시켜 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4, 5, 6월에 수를 쓸 때는 임수와 계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임수와 계수를. 그래서 계수를 쓰는 경우는 간목, 을목, 그다음에 무토, 기토 같이 생육을 위한 경우에는 계수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뭐 도쇠주옥을 한다, 도쇠주옥 받고 세진을 한다 또는 보광을 한다. 세진은 뭘로 합니까? 경금신금이 세진을 하는 것이고요. 보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정화가 보광을 하죠. 그래서 이 보광 세진할 때는 임수를 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의 경금 자체가 뭐 세력이 내적으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서 금이 녹아버릴 지경이 되니 임수로서 경금을 식혀주고 뜨거운 열기도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여기 계수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계수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계수로서는 조후를 하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임수로서는 경금을 세진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 5월에 화가 왕하면 금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그러겠고요. 5월은 수는 태지에 해당이 되니 수 자체가 너무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반드시 신유금이라든가 또는 해자수 등이 있어서 해자수 등이 있어서 해자수죠. 임계수에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왕이면 해자수만 얻기보다는 신금, 유금 특히나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일간도 뿌리를 얻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계수, 임수도 뿌리를 얻어서 좋으니 5월의 경금 임계수를 쓰되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일간 경금과 그다음에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때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아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오화는 채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 양, 용, 음이 되겠죠. 그래서 화가 되죠. 그래서 양, 대 음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화가가 일간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가 됩니다. 극 아자라고 하죠. 나를 극한, 일간인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관성이 되죠.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이 되고요.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면 요거는 요거는 칠살 편관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양금이 음화를 요렇게 받기 때문에 요거는 정관격이 되죠. 정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인데 5월은 관성이 왕하고 일간 경금이 약하니까 신약관 왕한 사주죠.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바른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그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이 감당할 수 없으면 관성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저 관성이 남편에 해당이 되죠. 남편. 근데 여자 일간 스스로가 너무 약한데 정관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 남편으로 인해서 관성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을 심하게 받는 것이니 일간이 약한 여자가 관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남편에 의해서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해당이 되죠. 직장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스트레스 같은 걸로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견급제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일간의 특성상 경금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토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임수로서 조후하고 경금을 세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토가 투출한 것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인성이죠. 근데 저거는 이제 양토이기 때문에 편인이 되는데 자, 무토는 어떤 토입니까? 건토죠. 조토라고도 표현합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조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는 생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토 정관에 투출되어 있어도 저 무토는 경험 생활 시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무토는 건토이지만 이 건토라도 없으면 병화가 경금 직접 극하게 되는데 이 무토가 있으면 그거는 통관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요거 방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경금을 실질적으로 생하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토는 그러한 생금이 불가능하다. 기토였으면 생금을 할수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무토 투출된 것은 좋지 못하다. 원래 5월에 임수를 써야 되잖아요. 다른 것, 뭐 갑목, 을목 등등 개수도 쓰지만 수가 용신인 경우에 무토 또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국수하게 되면 용신을 파극하는 것이니 무토 투출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저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인데 연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묘목은 경금 입장에서 정재가 되죠. 정재의 목이기 때문에 목극토에서 저 무토를 파극해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묘목은 작은 풀과 같아서 왕토인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고 화가 이렇게 왕할 때는 묘목이라 하더라도 목분 수가 없으면 목분 비회할 수 있다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임수가 아닌 계수는 경금을 세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은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는 있습니다. 조절을 기후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무토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게가 합하죠. 무게 합한데 화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기반되고 합거가 된다. 무토는 묶여 있는 거고 계수는 합거가 돼서 수로서의 용도가 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지 자수가 있기는 한데 일지 자수가 있긴 한데 자우상충 딱 때리면은 화가 왕전에 토까지 일으키는 상태에서 자수가 오히려 상처를 크게 받게 되면 이것 또한 계수도 무기합돼서 용도가 없지만 이거 자우충되면 이 자수도 크게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가지 문제점, 경금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못 없다. 통근이 안 되니까 경금도 매우 신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경금도 약하죠. 그다음에 무토가 있어서 계속 묶어버렸죠. 묘목은 뭐 정진인데 화를 생할 뿐이죠. 그럼 경금 입장에서 쓸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 되는 것이다. 일간도 약한데 식재관이 나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니 쉽게 말하면 이건 뭐야? 천의 고아 같은 그런 이상한 국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지금은 더욱 시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 자수 두 개가 있죠. 어떤 분들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충됩니다. 이런 물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여기
자수 두 개가 오화를 외충하지 않는 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이 되고요. 오화도 상처를 받지만 수도 상처를 좀 받게 되고,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화가 충이 됐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하면 이 병화는 이 뿌리 없는 경금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녹여버릴 수 있다, 소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자시가 되는 것은 결코 좋게 보기가 어렵겠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 자축합이 되죠. 자 축합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충중봉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자축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 되지 않고, 축토는 토죠. 토생금에서 일간을 생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중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의 축에 통근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금 자체가 매우 신앙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뿌리가 없었던 경금이 지지의 통근에서 연명을 한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니고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겠다. 근데 5월에 정화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면 좋으냐? 금운으로 가서 일간이 좀 신왕운을 만나야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가 되면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되면 경금이 뿌리가 지지로 하나도 없죠. 이거 좌우충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기반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토는 얘는 뭘할수 있을까요? 매금 지킬 수가 있겠고, 연지묘목 일지 임무, 예를 들면 좌우충 돼서 화가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경금 입장에서 5월의 목은 목 생화해서 화를 생할 뿐이니 역시 재성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일지에 있는 상관이 5화를 깨본 게 충이 돼서 사주 국세가 깨져 있고요. 무토 두 개는 얘는 기반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나를 매금할 것이고요. 수가 날라갔으니 사주는 매우 애매한 구조가 된 것이다. 이런 건 결코 좋은 구조가 될수 없겠고, 기묘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됐죠. 요 기토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좌우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토의 뿌리가 약해져 있죠. 그래도 없는 것만은 뭐 낫겠지만은, 무인지보단 낫겠지만은 이 구조 자체가 썩 좋은 구조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자진합수죠. 자 삼합입니다. 자진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충중봉합으로 볼 수가 있죠.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수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열기는 식혀줄 수가 있겠고, 자진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금이 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경금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신약한 사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는 뭐예요? 경금의 장생처이죠. 그래서 이것도 좌우충 되게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경금의 뿌리는 얻었다 하더라도 뭐 임수를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되게 돼도, 역시나 경금 자체가 뭐 관으로 인해서 뭐 기물을 만든다거나 할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죠. 갑신시가 되면 이것도 신자 앞에서 좌우충은 구제될 수 있겠고, 경금이 뿌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오중 정화로 단련을 한다. 일단 뭐 오중 정화 정도 가지고는 좀 그렇게, 이 갑목의 용도는 무토를 좀 제해주는 용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정축시하고요, 정축시하고 그래도 갑신시 정도 되어야지만, 3주까지만 봤을 때 뿌리가 없었던 경금이 그래도 어떻다 생기를 얻을 수 있고요. 을유시도 나쁘지 않은 점은 뭐냐면,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경금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을 때 유라고 하는 양인을 얻게 되면 경금이 뿌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을목이 천간에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썩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신시, 정축시 정도, 을유시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라면 당연히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출산 자연뿐만 아니고서는 뭐 여기에 나를 잡은 사람은 없겠지만, 썩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출산 태길 아기 사주를 만들 정도의 그런 좋은 날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